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론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월간 운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월간 운세 시간 제목 2023년 개면년 8월 음력 7월입니다. 월간 운세. 자, 쥐띠 대길이고 소띠 길입니다. 네, 시작부터 좋습니다. 자, 여기 우리 그 올해 윤달 때문에 지금 이제 7월이 될래도 좀 음력 7월이 될래도 한 7월 중순을 가야 한 16, 17일 정도 가야 되니까 그걸 잘 판단해서 봐주세요. 자, 음력 7월이고 양력 8월입니다. 자, 본월 운세 삼합 임조 했어요. 이달의 운세를 볼고 버티면 삼합이 나한테 비춰준다. 네, 삼합이 이달의 신자진이 되니까 이달이 신호니까 신자진 돼서 부고텔의 기린 천상이 했어요. 나쁜 건 다 가고 나쁜 운은 다 갔어. 저번 달 나빴잖아요. 다 나쁜 운은 다 가고 큰 좋은 일만 이제 이달에 온다. 그래서 기린 천상. 아,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 이게. 기린 천상이. 하늘의 도움이면 천상의 산성 상을 한 사람이, 하늘의 상을 한 사람이 나를 봐서 도와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제복, 무립 정상 했어요. 자유제복. 아, 돈이 스스로 있어. 스스로 생겨. 자. 스스로 돈이 만들어져. 뭐가 만들어져? 스스로 만들어지는데 재물과 복이 스스로 생겨나고 만들어진다. 그것이 왜? 정상, 상스러운 정상, 상스러울 정자의 상스러울 상자, 정상, 상스러운 기운이 내 대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 현관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물 흥왕이에요. 그 다음에 귀인 항조했어. 이 재물이 이달에는 항상 이제 흥왕하는 운이 왔고, 그것은 귀인이 와서 이달은 항상 나를 도와준다. 항상, 이 항상 항자, 항상 나를 도와준다. 하는 겁니다. 자, 투기 투자는 소원을 성취한다. 그래서 이달에는 투기 투자하는 거 좋다고 나오네. 소원 성취라고 나오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불선지인 길변 위흉에서 불선지인이나 지가, 가. 나쁜, 불선, 착하지 않은 사람이나 착하지 않은 집안, 그런 집안에는 이 좋은 길이 변해서 도리어 흉함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착하고 바르게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옵니다. 자, 소띠도 길이래. 소띠도 길. 소띠 길이에요. 자, 본월 운수 월령 평길 했어. 이달의 운수를 벗고 같으면 월령이 평범하게 길하다. 평범한 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근력 방득 인형 광창했어요. 그 내가 힘써 노력을 하면 사방을 어디 가도 다 얻을 수 있다. 이게 방하면 사방을 다 얘기하는 게 동서남북을. 그래서 내가 힘써서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노력을 하면 동서남북을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다 얻는다. 패하지 않고 내가 다 얻고 이익이 따르고 내가 승리한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인형 광창, 내 얼굴에 빛이 나는 거야. 얼굴에서 빛이 나고 머리카락이 윤기가 나고 피부가 좋아지고 이거 진짜 얼굴 많이 좋아졌다 어떻게 이뻐졌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달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점입가경이야. 인형광창 좋아지니까 점이 가면 갈수록 아이고 좋은 일이 점점 생긴다는 게 점입가경. 그래서 그게 제사형통으로 가는 게 모든 일이 다 평통 만사형통의 제사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다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탐불의제 귀인 내조했어. 탐불 탐하지 말아라. 뭐 의롭지 않은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약간 불법 비리 편법 이런 쪽으로는 하면은 절단이 나니까 하지 말고 바른 돈 정제 바른 돈 아주 정직한 돈을 나가 이게 벌면 아주 귀인이 항상 와서 도와준다. 귀인 내죠. 귀인이 와서 항상 그냥 귀인이 와서 날 도와준다. 그리고 투자는 대길이요. 투기는 불리하니까 투자 쪽으로는 좀 아주 좋은데 투기 쪽으로는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기는 불리하다고 나왔네. 투기 불리하다고 나왔으니까 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할 거는 소인 암에 정도 의행했어요. 소인. 소인이 나한테 해를, 피해를 줄 수 있어. 소인. 그 대인이나 군자는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안 해요. 대인이나 군자는. 옳은 길을 가는 게 대인, 군자예요. 대인, 큰 사람이나 군자들. 그래서 우리가 주역이라는 것은 왕이 가야 될 길, 그 대인이나 군자가 가야 될 길을 가리키는 게 이 주역이라는 이 책이. 이게 주역이라는 책인데, 네, 군자들이 가야 될 그런 길이라고. 근데 소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 친구도, 친한 친구까지도, 그 사람을 사지로 나쁜 곳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소인들, 이달 같은 경우는 항상 소인을 조심해야 돼요. 소인하면 나쁜 짓을 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소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각이 자기밖에 모르고, 어떤 이런 불법과도 금방 타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이 되려면 마음의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정도 의행을 하라는 얘기야. 내가 바르지 않고 옳지 않은 옳은, 바르고 옳은 일을 행해야지 바르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을 하면은 이 소인들이 나를 끌고 간다고. 내가 바른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면 소인들이 나한테 접근을 못 한다고. 왜냐하면 자기네들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못 하는데 내가 옳지 않고 바르지 않은 일을 하면 소인이 아, 됐다 하고 자기네들이 살살살살 꼬시면 내가 넘어가는 거야. 근데 나는 원래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나쁘지 않았는데 나쁜 마음을 순간 먹었을 때 그런 소인배들이 와가지고 하면 넘어가면 내가 완전히 싹 당할 얘기지. 꼼짝없이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소인은 참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인이 불선자, 나쁜 사람이 되고 악인이 되고 소인에서 저기 다 만들어져요. 소인에서. 그래서 아주 흉악범도 나오고 소인에서 범죄자도 나오고 진짜 불도 착하지 않은 자들이 소인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저 소인을 조심하면 좋습니다. 이 소인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자, 이달 월간 운세 쥐띠는 대길이고 소띠는 길이었습니다. 이달 월간 운세. 자, 2023년 개미년 8월 음력 7월 월간 운세였습니다. 어떻게 잘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